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믿음에 잠에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나? 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경제적인 물질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즉 사례를 받지 않고 그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사도들은요 자신이 사역하고 자신이 섬기는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으면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일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감당했죠.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신에게는 사도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사례를 안 받는 거구나. 그러니 사도 바울은 좀 모자른 사도이거나 아니면 사도의 자격이 없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과 비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또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겼는데요. 그 모습이 일관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져서 이것 또한 비판과 또 사도 바울 향한 의심으로 연결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가지고 있었던 이 의심에 대해서 또 이 비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1절과 2절에는 자신도 분명히 사도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사도인 이유를 두 가지를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도 다른 사도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예수님을 직접 봤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이 사도인 더 분명한 이유인데요. 자신이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게 하신 게 아니냐.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내가 사도라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우리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그러면 왜 본인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례를 받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스스로 일을 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자신도 다른 사도들과 똑같이 사례를 받고 물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질문이 다 답이 아니지라는 답을 가지고 있는 질문을 합니다. 한번 어떻게 질문하는지 들어보실까요? 4절에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권리가 없겠느냐? 아니지, 있지. 5절에 가면요. 내가 다른 사도들, 특히 개바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아니지, 우리도 있지. 6절입니다. 6절에는 자신과 바나바만 사례를 받지 않고 살아가야겠느냐? 아니지, 우리도 사례를 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자신도 다른 사도와 똑같이 사례를 받고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충분히 있다. 권리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례를 요구할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왜 사례를 받지 않았냐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자신은 사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요. 하나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논리를 통해서 나도 그런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요. 또 하나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성경도 이것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통해서 자신이 그러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을 설명합니다. 먼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 설명하기 시작할 때 세 가지 예를 듭니다. 군인과 농부와 목자의 예를 듭니다. 군인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나서 그의 생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게 당연하지 않냐.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면 자신이 씨를 뿌린 것으로부터 그 추수의 열매를 거두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리고 목자가 양떼들을 돌보고 나서 그 양떼들로부터 젖을 얻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냐. 똑같이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나서 사례를 받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냐. 이렇게 먼저 일반적인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적인 근거를 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말씀을 인용해서 먼저 설명합니다. 신명기 25장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곡식을 밟았더는 소라고 하는 것은 연자맷돌을 돌리는 소를 말합니다. 연자맷돌은 당시 전기가 없는 시절에 탈곡기와 같은 그 추수한 곡식들을 이렇게 빻는 역할을 하는 커다란 맷돌 같은 거였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돌리기 힘들기 때문에 거기다가 소를 묶어서 소로 그 연자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연자맷돌을 돌리는 소의 입에는요, 망을 씌우지 않았어요. 왜요? 일하다가 힘들면 그 노동의 대가로 그 옆에 있는 곡식들을 조금씩 집어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죠. 이게 율법에 기록된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요, 가축도 율법의 보장을 받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꾼인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도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도 다시 기억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논리로 말해도, 상식으로 말해도 나에게 있는 그런 권리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도 나는 마땅히 살리를 받을 권리가 있어. 내가 사도의 권리가 없어서 사용하지 않은 게 아니고 나에게는 얼마든지 사도로서 너희들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권리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은 그 권리를 쓰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내가 그렇게 결정한 거야 라고 말한 게 아니고 너무나도 강조해서 내가 그 권리가 충분히 있음에도 나는 절대로 안 쓰기로 결정했어 라고 하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나 라는 접속사를 그 앞에다 꼭 붙였어요. 내가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안 쓰기로 결정했어.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데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같이 나에게 사례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가진 그 권리를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례를 받을 수 있는 얼마든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않았던 것일까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의 유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거지 그 권리가 없어서 안 쓴 게 아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설명이에요.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 목적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 바울의 목적은요,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듣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더 풍성하게 전해지기 위해서 자신이 그 권리를 쓰지 않은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주의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까? 그래서 사용한 방법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더 풍성하게 전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는데 쓰지 않기로 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이것이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사도 바울이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한 가지를 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기로 한 것이었고, 두 번째 방법은 사도 바울이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하기로 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되기로 결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건데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종이 되기로 결정했다고 계속적으로 말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유대인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의 모습을 취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섬겼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는요, 이방인의 모습이 되어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섬겼고, 약한 자들,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죠? 믿음이 약하고 여러 가지가 약한 자들에게는요, 그 약한 자들의 모습이 되어서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22절에 가면 여러 사람에게는 여러 모습으로, 이게 뭘 말하죠? 어떤 모습을 입건 관계없이 자신이 그들의 모습이 되어서 그들의 종이 되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해지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안 해도 되는데 자신이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기로 결정한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 앞에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누구라도 잘 알고 있는 올림픽 경기, 그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운동선수의 예를 들어서 자신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지금 운동선수들이요, 그 운동 경기에 나가서,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그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절제하고 절제하는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의 상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자신도 그렇게 살아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을 절제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기 위해서 절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절제하는 방법이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두 가지였죠. 누릴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이고요.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이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운동선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운동선수들이요, 올림픽이나 경기에 나가서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자신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내려놓습니다. 밤에 야식 먹고 싶죠? 야식 안 먹어요. 라면 같은 거 땡길 때가 있잖아요. 절대 라면 같은 거 안 먹습니다. 얼마든지 좀 누워서 쉬고 자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정해진 시간이 아니면 자지 않아요. 밤에 좀 마음을 풀고 영화도 한 편 보면서 밤에 재미있게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야 할 시간이면 언제든지 자요. 철저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운동하고 자기의 삶을 하나로 포커스로 맞춰서 이렇게 일하죠. 왜 그렇죠? 상을 얻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철저하게 내려놨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 운동선수들이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걸요, 억지로 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운동하는 거 보면요, 거의 똑같아요. 한 번만 더 푸시업을 하면서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거의 죽을 것 같은데도요, 한 번 더, 한 번 더 나갑니다. 운동장을 뛰면서 한 바퀴만 더, 숨이 턱까지 올라오고 말할 힘도 없고 바로 쓰러질 것 같은데요, 한 바퀴만 더 하면서 뛰어가는 거죠. 이것이 운동선수의 모습이라면 사도 바울 또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것이 자신이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즐거워서 한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거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요,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케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했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에 허락된 상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 상받을 그 일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신의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 포기했다는 거죠. 27절을 볼까요?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힘을 다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내 삶을 드리고 드리고 드렸던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이후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상이 있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상을 주실 거야 해서 다른 사람은 그 상을 받도록 권면해 놓고 내가 그 상을 받는 그 일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면서 나는 내 삶을 쳐서 복종케 해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대하고 살아가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이요, 단지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장면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평생의 삶 가운데 이것이 자기의 삶의 기준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죽기 일보 직전에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중에서도 맨 마지막 4장에 그가 바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이제 자신의 생명이 끝날 것을 예상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할 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상이 있다는 거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날이 내게 다가왔다. 그런데 이 일은 나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고 정말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든지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누리지 않아서 그의 사도권마저 의심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삶은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의 그의 모습, 판단받는 그의 모습에 그것이 자기의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의 눈은요, 언제나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 영원하신 왕 앞에서 상 받는 그날을 바라보고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흔들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포기해야 되는 삶의 권리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오늘 포기하는 삶의 그 권리들이 반드시 자신에게 영광스러운 삶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어지니까 더욱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의 삶을 절제하는 삶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어떻게 이렇게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지식으로 살아가는 고린도 교인들은요,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여 살아갔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범했지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분의 영원한 나라와 상급이 보이고 믿어지니까 그 어떠한 어려움도 견디고 쳐서 복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말 대단한 결심이나 헌신이나 놀라운 훈련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사도 바울처럼 삶을 절제하고 삶에 결단이 있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내 삶을 쳐서 복종케 하는 일이 없다면 우리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앞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희미해진 것 아닌가? 내가 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진 것 아닌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며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이 초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 먼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에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바라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땅에서의 삶의 수고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에 묶여있는 우리의 눈 하나님 열어주소서. 그 나라에서 받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보는 눈이 열려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앞에 서는 그 가치를 하나님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만날 그날에 하나님 그 가치로 오늘의 삶을 바라보니 오늘의 삶이 달라 보이는 아버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그전에는 억울해 보였고 그전에는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되냐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게 보이는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참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땀 흘리고 주님을 위하여 손해보고 주님을 위하여 포기하고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시간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인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활짝 열어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희미해진 눈을 하나님 새롭게 해주소서. 하나님 세상으로 시선이 돌아가고 멈춰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돌이켜주소서. 하나님 세상이 바라보지 않는 그것 세상이 바라볼 수 없는 그것을 바라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야를 바꿔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야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묶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한 번만 더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25장 25절 26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절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이 삶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리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이 오늘 하루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의 삶이 하나님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을 내려놓는 하나님 절제가 있었고 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찾아가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하게 되어지는 절제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희미해져 버린 우리의 삶을 쳐서 복종하는 그 삶 어떻게든지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쳐서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절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모든 것이 가능하나 그 가능한 모든 것을 행하지 않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그것을 참아내는 인내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